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 근황을 전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죠? 아프리카 그린토드고요. 데려올 때 너무 많이 데려와가지고요. 지금도 한 10마리 이상은 남아있는 그린토드입니다. 이쪽에는 거북이 방사장 늘 똑같고요. 잘 먹고 잘 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롭게 최근에 들여놨던 몽키테일 스킹크 사육장이죠. 이쪽이 밥그릇입니다. 야채와 바나나 등 먹이를 여기서 주게 되고요. 저쪽은 이제 물그릇이죠. 애들이 나무를 조금 타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사육장에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인지 거의 이제 바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잠만 자는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화이트 트리 프록들이 여기랑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또 프라시나, 우리 프라시나 한 쌍이죠? 늘 볼 때마다 한 마리가 안 보여요. 한 마리가 늘 안 보이는 이 프라시나들, 저기 꼬랑지가 있네요. 네, 두 마리가 무사히 잘 있습니다. 뭐 바바투스 암컷들이 있고요. 저쪽에는 마찬가지로 바바투스들과 골든 게코들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포맥스, 판매용 포맥스 사육장이 이렇게 있죠. 여기는 뭐 크레스티드 게코, 부치류들, 가고일 게코, 리키에너스 뭐 요런 애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요 친구 보여드릴게요. 이번 시즌 거의 마지막 개체고요. 이제 알 3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 요것도 보여드려야겠다. 요게 이제 크로코다일 게코, 무리시 게코 새끼들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새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구리 사육장인데요. 지금은 화트프 한 마리 살고 있고요. 원래는 멕시칸 리브프록이 살고 있었는데 저쪽으로 이제 옮겨졌죠. 여기 보시면 이제 타이거 살라멘더들이 살고 있습니다. 타이거 살라멘더 최근에 이제 수입 들어온 친구들인데요. 그새 또 밥을 또 다 먹었네요. 먹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살찐 거 보세요. 거의 뭐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화살도 지금 현재 넉넉하게 있고요. 몽키를 옮겨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빈장, 이번 겨울 지나고까지, 그러니까 내년 봄까지는 아마 빈장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어디들 제로부터 해가지고 윗블릿, 이쪽에는 늑대거북이들 있죠? 늑대거북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멕시칸 리프프록 사육장인데 왁시가 일정 사이즈가 될 때까지는 리프프록이 여기서 살게 될 겁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이 안쪽에 있을 거거든요. 이 안쪽에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 보면은 뭔가 축축하고 물컹한 게 만져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덩어리가 바로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여기다. 자, 멕시칸 리프프록이죠. 색깔 보세요. 정말 이쁘죠? 색깔. 마지막 남은 한 마리고요. 분양은 안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키워보겠어요. 멕시칸 리프프로.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또 비어디들, 레드, 시트러스, 다양한 비어디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베기. 구베기죠, 구베기. 오늘 이제 신체 검사를 했어요. 무게가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금방금방 커가지고 빨리빨리 성장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노던 블루통도 널브러져 있죠. 데려왔을 때는 이거 진짜 반토막만 했던 애가 이제 다 커가지고 아직 더 커야 돼요. 노던은 이 블루통 중에서도 상당히 대형인 친구기 때문에 호주 블루통 중에서 이제 제일 크죠. 인도네시안 포함해도 메라우케보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던 블루통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분양이 안 됐으면 하는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웨스턴 블루텅, 와, 얘도 밥그릇 싹싹 긁어 먹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후레쉬 살짝 켜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이제 신체검사를 오늘 했는데
의외로 아스퍼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더라고요. 아스퍼가 뭔가 좀 단단한 느낌이어가지고 무게가 더 나가겠다 싶었는데 아스퍼가 조금 더 나갑니다. 뭐 나머지는 뭐 늘상 여러분들 보시던 거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뭐 역시 비어디 제로들, 그리고 뭐 다트프룩들, 그리고 뭐 고래, 그리고 토마토들. 엄청 컸죠? 토마토 색깔이 이제 슬슬 이제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요거 노랗고 요거 좀 빨갛고 노랗고 빨갛고. 우리 버제프룩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요쪽에도 지금 4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향어항 보시면은 여기 버젯들이 있는데 버젯이 이쪽에도 있거든요. 저희가 분양을 하면 이제 여기서 분양이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은 걸 이쪽에 놨나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는 턱이 돌아갔거나 뭐 팔다리가 없거나 조금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어들이 막 밑에서. 버젯은 사실은 지금 보셨다시피 이 새끼 때부터 물이 이렇게 깊어도 사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취향껏대로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밑에는 오스카, 레이저백. 개인적으로 레이저백은 제가 몇 마리 더 데려오고 싶은데요, 너무 좋아하는 저기 중에 하나고, 레이저백은 정말 저렴하면서도 상당히 예쁜 거북이인 것 같아요. 고가의 거북이 견주어도 뭐 전혀 꿀리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저희 매장 방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신기하시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이 뉴트들. 방금 오신 분도 올 때마다 이제 애들이 좀 자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맨날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비어디들 있고요. 그 다음에 메라우케, 블루톤, 차이니즈, 파이어밸리 뉴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왁시몽키들. 아, 엄청 많이 컸습니다. 왁시몽키 지금 이제 귀뚜라미 소사이즈 무난하게 먹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뭐 핀셋 피딩도 어렵지 않게 되는 친구들이니까 좀 키우는데 좀 재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지거북이 합사장도 그냥 평온하게 늘상 똑같은 모습으로 애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여기도 메라우케 거북이가 있고요. 여기는 다트프룩들.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레오파드 게코를 포함한 게코들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찍찍 소리가 나는데 최근에 제가 데려온 우리 매장 세 식구죠? 햄찌. 아주 허여운 햄찌들. 쟤는 뭐하는 거야? 잡아먹나 설마? 아니지? 뽀뽀하는 거죠? 뽀뽀. 뽀뽀. 둘이서 뽀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잡아먹지 않겠죠 이거. 아, 찍찍거려 불안하게. 자, 우리 콩아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매장이 조금 한가한 관계로 저희 매장 한 바퀴를 대충이나마 이렇게 쓱 투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박대장입니다. 땡큐.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프리너스예.